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내에서 유라시아를 좀 잘 아시는 국민대의 강윤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국민대학의 정세원 교수님과 하는 두 분의 그런 인탄분 인터뷰 내용 한 문은 소논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이제 미국 측이 탄환을 한국에 공급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미국하고 우리는 또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안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국제 문제에 대해 상당한 필력을 자랑하는 이런 그 중앙일보의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 뭐 일부는 좀 참고할 것도 있지만 일부는 내가 좀 동의하기도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갖고 이 남정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뭐 정세원 국민대학의 유라시아 교수님 말씀은 예 어떤 연유를 가진든 간에 기본적으로 20세기에 국제 질서를 관통하는 것은 다른 독립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해 가지고 영토를 그냥 화량 받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가. 그리고 나토의 동진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폭탄을 나토 회원국한테 때려야지 왜 엄은 우크라이나에 때리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이 한 3, 40% 되는데 그걸 괴롭혔기 때문에 뭐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있었다. 그것은 유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확정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나치 무슨 뭐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고 그런 거는 푸틴이 여러분들 가진 전쟁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문시벌님이 딱하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데 그거는 논평하는 사람이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딱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죄를 뭐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홍준표 씨가 그런 글을 쓴 건 당연하게 뭡니까? 참 내가 봐도 딱하다. 딱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에 자꾸 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입장에 써보고 푸틴 입장에 써보게 되면은 예, 그 사람들이 딱한 면이 자주 보이는 거죠. 예. 한국이 또다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몰렸는데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바람에 부족해진 포탄을 한국에 사겠다고 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말 155mm 자주포용 폭탄 재고가 들어들자 한국에 10만 발을 사들여 부족분을 채웠다. 그러다 최근 다시 구매 요청을 했다고 한다. 예.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예. 결론부터 말하면 살상용 무기는 지원해서 안 되며 미군의 포탄을 팔더라도 우크라이나 우회 수출 금지란 조건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예. 무기 지원이 명분과 실린 양면에 적절하지 않은 까닭이다. 미국이 포탄이 필요한 포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사겠다고 하면은 예. 우리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한반도에 터졌는데 미국이 이거하고 무슨 크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게 맞다. 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면 미국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독이 취재되는 1990년 미국은 러시아 측에 나토를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동일 통일을 이뤘다. 그런데 미국이 과거의 소련 연방국이자 러시아 코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하려 했으니 러시아가 가만 있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자인 조인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역설해 왔다. 이분이 아마 상당히 명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학자가 명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칼럼니스트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철두철미하게 소련 입장에서 본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구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관계가 참 별로일 겁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소련 치하를 벗어나가지고 자유 진영에 속하고 싶은 그런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본인이 나토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본인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우크라이나가 대신해서 결정해 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를 내가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예. 소련의 이런 영향력 하에 계속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방송할 때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라는 나라의 그런 매체들을 보게 되면 현재 조지아에도 일본의 러시아 군인들이 진주를 하는데 조지아도 33개의 러시아 연방에 속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조지아 사람들도 어떻든 간에 소련 치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실리적으로 무기 지원은 덕보다 실이 훨씬 많다. 한국이 무기를 보내면 뭘 얻을까? 이렇게 실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냐. 남정호 칼럼니스트 주장은 무기 수출로 러시아에 척을 지면 34조 원 달한 한러 무역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개입해서 안 된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냐 이야기.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어째 대가 없이 도와주지 않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하고 딴 나라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단정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저는 예? 지난달 말 모리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한 모임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힘을 쏟아도 괜찮은가 러시아가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 데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미국으로 포탄을 보내는 것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락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예. 러시아가 바보인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길은 지뢰 제거 등 인도적 방법도 많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방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예. 뭐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만은 비정하게 들리기 모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이런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문제인식에 제가 동의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가 여러분들 전쟁에 떨어졌을 때 굳이 뭡니까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 힘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독자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먼 나라 남한이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 일본 등 서방은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라를 살려줘봐야 꼭 이렇게 배신합니다. 미국의 아들, 딸들이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이 아주 남정호 기자가 글을 잘 씁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그런 제목을 내가 그럼 어떤 논리로 무기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포탄을 수출했기 때문에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재고를 보내달라는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무임성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든 프랑스든 캐나다든 우리가 무임성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중국이나 이런 데부터 당할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34조 원 정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무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을 필요로 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또 의견들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가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은 한국인들은 절대 무임승차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죠? 외세의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데 포탄을 직접 이름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름들 우회로 이름들 미국이 재고가 부족하다고 달라는 건데 그걸 그냥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왜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야 되죠? 전쟁을 겪었던 나라치고는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국가가 될 수가 힘든 거죠.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주의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문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좀 다른 경우는 뭐 또 의견을 피력 하는 것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제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끔은 좀 논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